지금 빠르게 들어오세요. 테크나무로 만들었어요. 원목 도마예요. 정말 특별하죠? 자, 지금 오늘의 최저가가 믿겨지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모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 도마. 자, NS 가격으로 지금 특대형 하나만, 정말 이런 거 요즘에 로망이거든요. 그럼요. 하나만 22만 원. 그리고 정사각이 보면 14만 9천 원, 심지어는 소형의 도마 고객 이것도 9만 9천 원. 플러스 방송에서는 멋진 티크나무 원목의 거치대까지 풀 세트로 챙겨드릴 거고, 아마 오늘 도마 딱 구입하시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진짜 도마 좋은 거 샀구나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관리해가면서 애껴가면서. 네, 그럼요. 쓰시게 되고요. 친구처럼. 네, 그리고 네. 이 엔드그레인 공법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수직결로 칼을 받아주기 때문에 흠집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내 손목의 충격이나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더 자연스럽고, 고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도마입니다. 아, 어떡해요. 지금 방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객님, 이제 저희가 방송이 끝나요. 끝나게 되면 자, 별도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22만 원 주시고 특대 하나만 사셔야 되고요. 14만 9천 원 정사각형 도마 사셔야 되고, 소형 도마도 고객 9만 9천 원에 따로, 심지어는 거치대는 저희 방송에서만 챙겨드릴 텐데 방송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주문 전화 주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러니까 늦게 네. 지금 보셔가지고 우리 고객님 진짜 이거 너무 기회가 아깝죠. 자, 방송이 아니라면 이 가격에 이 조건은 어려워서 주문 전화 정말 많습니다. 고객님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후회 없는 선택. 전인아 씨도 쓰고 있는 쿡셀.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와, 이거 뭐 완전 대격전입니다. 고객님 지금 주문 전화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네. 저희 얼굴 나가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서, 워낙 대단하신 분들 모셔놔가지고 얼굴은 보여드릴 텐데, 고객님 지금 이거 도마 한번 보세요. 이게 백화점에서도 팔지만 NS에서 22만 원인데 고객님 얘가 오늘 처음 사이즈가. 런칭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58cm가 넘어가요. 언제까지 이런 조건으로 줄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또 기회가 있을지. 고객님 옆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게 정사각인데, 고객님 왜 도마는 항상 우리 직사각으로 해서 조금 맞았어요. 그런 것만 써보셔. 그러니까 정말 늘 공간이 부족해. 너무 아쉬워. 그 아쉬움을 채운 게 이 사각 도마입니다. 맞아, 맞아. 저는 이 도마가 생각보다 안 무거워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벼워요. 신기하게. 그리고 얘가 완전 이유식 도마, 과일 도마, 치즈 플레이팅 도마, 이거 하나만 사셔도 99,000원. 심지어는 거치된 고객 티크나무로 안 챙겨드려도 됩니다. 와. 그런데 티크나무 원목 거치대까지 챙겨드려서 요거를 탁탁탁 걸어놨더니 우리 집에 이런 모습으로 주방이 연출된다? 정말 저는 아마 올해 구입하신 것 중에 제일 잘 샀다라고 말씀하실 줄은 최고의 모르겠어요. 선택. 정말 나의 네. 탁월한 선택. 그리고 고객님 여기 보면은 홈도 있죠? 손잡이도 있죠. 그래서 진짜 이동하기도 편하고, 수박이나 그런 거 국물도 안 흐르고, 이 나뭇결 자체가 다 그대로 쿡셀 딱 각인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인사해야 될 때가 됐대요. 진짜요? 너무 아쉬워요. 벌써? 네. 근데 저는 알아보시는 분들이 진짜 와, 엔드그레인은 딱 알아보시는구나. 지금 전화 엄청 대폭발입니다. 네. 갖고 싶다. 이게 끝내자. 네.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마를. 근데 이거만큼은 진짜 갖고 싶은 네. 로망의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끝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수학이 들어주신 분들은 다 주문 전화 완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that 설렁탕 you know good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
17만 원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벤트에 응모하고 NS 홈쇼핑 삼성 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만들면 IH도 되고요. 사이즈가 네. 이렇게 커지는데 저희 NS 단독으로 특 대형 사이즈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쇼핑호스 신보람이고요. 반갑습니다. 영경환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들의 시즌이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온도 쭉쭉 올라가서 야외 나가시는데 저희가 와이드 사이즈 38. 작년에 대박났죠? 대박났죠. 자, 뭐 4월, 5월 벌써 밖으로 나가시는 거 준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요거 하나 있으면 끝내줍니다. 여기 오일로드까지 다 있어가지고 기름 두르지 않아도 삼겹살 올려놓으면 또릇또릇 요 끝부분까지 다 익으니까 집에서도 야외 나갈 때도 꼭 그리들과 함께 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전방송 구매하시면서 대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고객님 도마도 멋있게 사셨다면 네. 이렇게 특대형으로 그리들도 이제 캠핑 시즌 맞아서 가져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객님 대형 36 사이즈도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NS 단독으로 보시는 게 지금 38 사이즈 특 대형. 예. 여기에 완전히 물까지 2.5리터가 들어가니까 찌개 요리까지 전골 요리 다 가능합니다. 뭐 가방 캠핑할 때 가져가 있어야 되니까 가방 주성까지. 저희가 또 전용 집게 원목 손잡이까지 다 자, 가져가시는데 이거 가격 한번 보실래요? 초특가! 고객님 66,000원대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NS 단독으로 보시고 가장 큰 사이즈다 보니까 아마 기분 좋으실 텐데 거기에 심지어 모자라 적립금을 최대 10%까지 무이자로 하시면 7,600원 넘게 가져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소뚜껑 삼겹살 집감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진짜! 풍주물 방식으로 많이 구워주거든요. 맞아요. 닭갈비 춘천 가서 먹어도 요런데 부대찌개도 요런데 왜? 저희가요 일단 통주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당연히 가능하죠. 야외 놀러 갈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 쓰려고 사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인덕션 하이라이트에 다 됩니다. 그렇다고 이 디스크를 잘라 붙인 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통주물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아예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어디 이음새 하나 없는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그래서 얘가 불을 한번 봤잖아요. 그럼 그 열을 머금고 있는 일도 엄청나고 여기서 받은 열을 이 끝까지, 엣지 끝까지 그래서 국물 요리하시면 끝에서도 바글바글 고기 구우시면 끝에서도 지글지글 그 느낌을 보실 수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이 그리들을 가져가려면 나 자이글로 해야겠다. 아마 네.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자, 그리고 전용 가방이 좋은지도 퀄리티가? 한번 확인해. 저희는 자이글이잖아요. 자이글 브랜드 모르시는 분 잘 안 계시죠? 소재도 좋은 소재라 저희 낚시 갈 때, 저 밤 낚시 갈 때 꼭 가지고 가고요. 일단 저희가 음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목 다 손잡이 넣는 거. 이 안에도 다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안에도 맞아. 지퍼가 다 있어요. 네. 자, 이제 오시면은요. 갈게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조금 외식보다 집에서 드실 때가 많은데 그럼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삼겹살. 자, 삼겹살을 구우시면 일단 기본 김치같이 구워줘야죠. 그러니까 고객님 보이시죠? 고기는 담백하게 기름쪽 빼가면서 그러면서 김치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살짝 튀겨내듯이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네. 요 삼겹살 기름에. 그리고 제가 지금 위에 삼겹살 통삼겹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이 끝부분까지 이 통삼겹이요. 여기에 둬도 자, 자글자글 익는 거 보이시죠? 네. 끝에까지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가운데 놔도 끝에 놔도 균일하게 다 익어가고 자, 두께가 이 정도 되는 통삼겹도요. 끝에 놔도 이 캐러멜 빛깔 나면서 기가 막히게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주물의 힘이면서 고객님 진짜 삼겹살은 무조건 그리들에 먹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고. 네,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치에 같이 하나 딱 드시면 주말이
이제는 뭐 어디 야외 캠핑 가는 게 두렵지 않죠? 아니 저 저녁 해가지고. 안 먹고 왔어요. 세상에.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저도 같이. 자 먼저 드세요. 아 삼겹살은 진리 아니에요? 진짜 가장 부담 없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니 진짜 고기 요리는. 야 역시. 다이글이야. 카라멜 빛깔 나게 노릇노릇 구워.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끝에 나도 다 익으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죠. 아니 그게 진짜 전문점처럼 내가 소뚜껑에다 구워 먹었던 그 느낌 그대로 집에 이렇게 두꺼운 똥으로.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다 드시고 볶아야죠. 밥 볶아요. 우린 밥을 볶아야 돼요. 밥 볶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글자글 올라오는데 애들은 치즈 이거 봐요. 세상에. 치즈를 해가지고 먼저 요거 먹여요. 애들은 이게 치즈만 올려주면은 정말 잘 먹고 우리는 요거 조금만 더 눌러볼까요? 더 눌러야지. 여러분 요 끝에 한번 보세요. 이 끝에까지 자글자글 있잖아요. 얘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끝에까지 자끈자끈 요렇게 눌러주면은 누룽지 생기죠. 요거 아시죠? 쫀득쫀득한 거. 요거 끝에 끝머리 쫀득쫀득쫀득한 거. 어떡하다고요? 요거 쫀득쫀득. 요거 드시면은 진짜 맛있으니까 요거 조금 눌러놨다가 이거 드실 줄 아는 분 여기 위에 김가루 좀 살짝 뿌려주시면은 야 정말 주말에는 이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술이죠 예술. 이제 요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한국인의 마무리 언제나 볶음밥. 네 요렇게 느릇느릇하게 또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실 거고. 자 보통 요런 것들 일단 시즈닝이 어려웠는데. 왜냐면은 놀러 가면은 뒤처리가 힘들면 안 돼요. 설거지 어렵잖아요. 얘가 넌스틱 코팅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제가 소스 한번 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아 빈 팬에? 네. 가열된 팬에 그냥 이거 소스부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눌러붙지 않는 이 소스 보세요. 그냥 또르르르 다 모이니까. 이야. 자 닭갈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 닭갈비 집가도 이 무쇠 그리고 또 이 통주물에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전문점처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딱 드실 때 이거 보세요. 어머. 이게 정말 예쁘다. 눌러붙지 않는 게 또 장점이죠. 웬만해서 잘 눌러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머 춘천 따로 갈 필요 없겠네.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네. 이게 밀키트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짜잔. 시원한 거 하나 꺼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9시 42분. 아니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눌러붙지 않는 것도 너무 장점이지만 집에서 놀러 가서 펜션 갈 때 이거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좋죠. 고객님 진짜 그 가스레인지 장작불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 여론도 안 가리니까 더 마음에 드실 거고. 자 용량이 넌스틱까지 보셨어요? 2.5리터 용량. 국물 요리가 돼요. 굽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찌개 전골 요리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저기 충청도 가면 이거 짜글이라고 그래요. 맞아. 이게 돼지김치찌개. 야, 아예 국자 머리가 쑥 들어가니까. 국자가 대형 국자가 그냥 들어가서 푹 박힐 정도로 여기에 그냥 드시는 것보다 라면 사리 싹 넣어가지고 이거 드실 줄 아시네.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비계 있는 쪽으로 숭덩숭덩 쓸어가지고 돼지고기 넣어서 라면 사리하고 같이 드시면 자 국물 조금 드릴까요? 주세요. 국물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짜글이는 국물 짜글짜글해가지고 이렇게 라면 사리하고 돼지고기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면치기 한번 들어가시고. 와. 오호. 아직까지 밤에는 놀러 가서 국물이 있어야 돼. 세상에 뜨끈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김치랑 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우 칼칼해. 아니 진짜 이런 맛 언제 느껴봤냐고요. 아니 우리 이거 둘러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와! 이거 돼지고기. 이거 약간 비계 있는 쪽으로 숭덩숭덩 썰어 넣으세요. 근데 고객님 진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짜글이. 그리드를 구매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네. 내가 이게 국물 요리가 가능한가 아닌가 요거를 판단하고 구매하시는 것도 팁이에요. 이게 저희가 구성 이번에 30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는 500ml밖에 안 들어가요. 용량, 물 용량이. 근데 저희 오늘 보시는 거 보시면 2.5리터의 네. 용량이다 보니까 국물 요리가 3~4인분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전골.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찌개 전골 다 되니까 놀러 갈 때 꼭 가져가시고요. 깊이가 안 보세요. 자, 그리들이 있으면 이것도 먹느라 좋은데요. 바빠. 들기름으로 두부 부쳐보셨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일부러 이거 해드시려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자, 여러분 두부 한두 모만 사가지고요. 이거 들기름이에요. 참기름 아니라 들기름. 들기름 싹 둘러가지고 이거 김치 가운데 볶아가지고 끝에는 그냥 두부. 이거 큰 돈 드는 것들 아니잖아요.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드시면
이게 연경아 씨 최애 메뉴랑 정말 저희한테 맛있어. 이거를 이제 추천해 주신 거예요. 큰 돈 드는 게 아니라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오늘 같이 약간 날씨 꿀꿀했던 날. 그렇죠. 아, 너무 좋지. 딱 씹으면은 와, 코 속으로 들기름 향이 쏙 들어오는데. 맞아. 그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부의 담백함과 행복해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있으면 해물파전, 김치전까지 기가 막히니까요. 집에서 쓰다가 캠핑 이제 야외 나가니까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고객님. IH 열원이 되고 국물 요리가 되는지 보시고 그리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브랜드는 자익을 가져가세요, 고객님. 특 대형 사이즈, 국물 요리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 파격 초특가 다른 채널에선 아예 못 보십니다. 자, 근데 그리들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 36 사이즈, 38 사이즈. 그게 한 세트예요. 근데 66,000원까지 빠지고요. 그것도 모자라 적립금까지 최대 7,600원 넘게 가져가 보실 테니까 오늘 같은 날 너무너무 기분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가방 들고 떠나실 생각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보관을 잘해야 놀러 갈 때 그냥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치, 그치. 저희가 이렇게 가방, 전용 가방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야외 나갈 때 또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세요. 벌써 주문은 시작이 됐고요. 고객님 모바일 쪽으로 가셔서 적립금까지 다 받아가시죠. 사실 상품에도 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근데 지금 그리들은 우리 자이글 그리들은요 완전히 제철 맞아서 날개 돋친 듯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감성 챙기는데 일단 너무너무 좋고요. 고객님 집에서 겨울 내내 잘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들고 나가서 캠핑할 때입니다. 네. 나가셔야 돼요. 고객님 밖에서도 장작불에서도 집안에서는 뭐 인덕션에서도 어디든 얘가 열원 안 가리니까 맛있게 어떤 요리 해먹을까 요리에 구애가 없어요 거의. 제 친구들은 저를 빼놓고 벌써 낚시를 갑니다. 벌써 낚시 시즌 돌아와서 벌써 낚시 가고 이제는 온도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비 그쳤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200여 분 연경환 씨. 감사합니다. 우와. 이 꼭 필요할 시즌. 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외식도 좋지만 야외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야죠. 근데 1년에 두 번, 세 번 야외 캠핑 가서 쓰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인덕션 하이라이트에 원래 다 먹어요. 열을 다 먹어요. 쓰다가 놀러 갈 땐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객님 우리가 얘 멋있으려고 구매하시는 거 아니라 맛있게 드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브랜드까지 따져보셔야 될 텐데 고기 하면 생각나는 그곳 자이글에서 만들었고 완전히 이거, 통주물 저희 집이에요. 아 이거? 장어 장어. 아 진짜로? 이 풍천 민물장어 고창에서 주문했는데요. 자 집에서 즐기는 겁니다. 여기 고기만 굽는 게 아니라 장어까지. 이거 나가서 드시면 장어 얼마치 않아요. 민물장어는 되게 비싸요. 육해공을 넘나듭니다. 네. 아 이거 돼지불백. 요것도? 예, 원래 기사식당 가면 요렇게 맛있게 싸주시거든요. 아우, 근데 맛있겠다. 감성 있게 집에서도 놀러 가서도 이게 전골 요리, 조림 요리, 구이. 이거 제가 겨울에 대하, 새우 있죠? 네. 전어구이까지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고기만 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굽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얘는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대형이 저희가 방송 때마다 거의 9.9알이 다 특대형으로 오시는 게 물의 용량, 그러니까 국물 용량이 2.5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꽤 깊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묵탕이라든지 부대찌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짜글이라든지 이런 네. 국물 요리 물론 가능하고요. 구이는 당연하고 여기다 튀김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튀김도 되고 라면. 라면. 라면 다섯 개 한꺼번에 끓여요. 아, 라면 끊기면 안 돼. 앞사람 세 명 먼저 끓여 먹고 뒤에 두 사람 oh, no. 라면 끊기면 진짜 바로. 다섯 개, 여섯 개 한꺼번에 끓이니까 라면도 너무 맛있게 되고요. 짜파 구리구리한 거 있죠? 네. 여기에 진짜 물 자작자작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기절이다. 진짜 고객님, 우리가 먹으면서 끊기면 안 되는 게 고기랑 라면 아니겠습니까? 특대형으로 가세요. 38사이즈. 다른 채널에서 못 보시는 저희 NS 단독이다 보니까 보셨을 때마다 진짜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문을 팍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자, 지금도 주문 상황 엄청납니다. 대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일단 그리들이 두 개입니다, 고객님. 특대형 38사이즈 가운데 큼지막하 보이시죠? 다른 데서 못 보세요. 36까지 두 개 다 챙겨가시는 거고 전용 가방에 그리고 우드 손잡이인 것도 확인하시고 보관 파우치까지 자 요거 선택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방송에서만 이 구성을 초특가로 얼마 생각하세요, 고객님?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 아니, 그리들이 36에 38 두 개가 가는데 얼마 생각하세요? 지금 66,367원. 특대형이. 특대형이. 두 개 다. 대형에다가 7,077원만 추가하시면 사이즈가 달라지고 구성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모바일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적립금이 최대 7,000원 넘게 무이자식 가져가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모바일 쪽으로 가세요, 고객님. 적립금까지 야무지게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통주물. 완전히 통주물이라 네. IH 여론에서 사용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요 밑에 디스크를 잘라 붙인 게 아니라서 열전도가 좋더라고요. 통으로 찍은 통주물. 그래. 대한민국 생산 제품. 그냥 삼겹살 구우시면 기름 두를 필요도 없어요. 맞아. 오일 로드가 미세하게 쫙 끝에까지 퍼져 있어가지고 삼겹살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그 기름으로 김치까지 구워 드시고 마지막에 밥 볶아 드시면. 정말 넉넉하게 마음도 배도 풍족하게 이제는 차박도 유행이라 네. 차박할 때 아예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고객님. 저희가 오늘 두 개를 어떤 뭐 구성을 하시건 30, 36은 대형, 36, 38은 특대형이잖아요. 접시처럼 그냥 큰 접시처럼 이렇게 겹치시기만 하고 저희가 보관 가방도 드리니까 네. 폼 처리 다 되어 있어서 뭐 트렁크에서 덜컥덜컥 이런 걱정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오늘 같은 날은 특대형으로 무조건 가셔야 되는 게 국물 요리 하실 때 보세요. 저희 3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00ml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어. 근데 지금 38 사이즈 특대형은요. 5병. 500ml 5병. 그러니까 라면이 5개가 한꺼번에 끓여지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고객님 중간에 끊길 일이 없는 거예요. 펜션 갈 때 가지고 가신다니까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사실 펜션 갈 때도 거기에서 쓰던 그 후라이팬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있지.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아예 이걸 갖고 가서 여기에 고기 드시고 여기에 라면 끓여 드시고 여기에 다 해드세요. 아니 옆에다가 혹시 이제 바베큐 그릴 같은 게 있으시면 거기다 고기는 굽고 여기다 이제 부대찌개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부대찌개 밀키트로 그냥 넣고 끓이면 되게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키트 활용할 때 너무 좋아요. 고객님 국물 요리까지 되는 걸로 이왕이면 선택하세요. 똑같은 그리드를 샀는데 어머 덥고는 국물 요리 안 되네 이러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자 거기다 집안에서는 인덕션 밖에 나가셔서는 장작불까지 사용이 가능하신 전 여론 사용 가능하신 IH까지 되다 보니까 아마 기분 좋게 쓰실 겁니다. 38사이즈로 무조건 오세요 고객님. 다양한 여론에서 사용 가능하고 저 손잡이도 네. 우드인 것도 우드 원목 손잡이 우드 아닌 것도 있어요. 다 물론 좋습니다만 저는 네. 저게 더 감성 돋더라고요. 그럼요. 감성 있게 이게 맛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는다고요. 분위기로도 감성 먹고. 있게. 그리고 끝에까지 열전도가 잘 돼서 삼겹살을 어디에 올려놔도 노릇노릇 다 잘 구워져요. 진짜 사각지대가 거의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자, 그게 38사이즈 국물 요리까지 저는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는 못 보십니다. 저희 TV홈 쇼핑 단독으로 지금 보시고 있고요. 적극 추천해드리는 패키지는 선택 1번의 특대형 패키지 오른쪽에 쭉 보세요. 저게 다 구성입니다. 자, 방송에서만 이 구성을요. 66,000원대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들 두 개 준다며 이 가격 맞아? 맞아요. 단독입니다. 얘도 모자라서 모바일 쪽으로 가시면 7,000원 넘게 또 무이자식 적립금까지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선택 1번 주문 집중되고 있는 상황 역시 특대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가족이랑 같이 네. 요즘은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보다도 그럼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드시는 거 조금 더 선호하시잖아요. 나가서 드시기에도 너무너무 근사한 게 세상에 지금 하나는 고기 굽고 하나는 국물 요리가 돼요. 자, 여러분 캠핑과 낚시는요. 추억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놀러 가서 뭐 저 재밌게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맞지? 아이들 다 크면 기억해요. 기억해요.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가서 이렇게 맛있게 또 재밌게 구워 먹고 맛있게 먹던 기억 애들은 커서도 다 기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 진짜 오늘 같은 날 특대형 저희 NS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기회 너무너무 좋으시고 미리 써보신 고객님들이 보면 칭찬 일색인 게 자익을 그리드려 구매 폭발 화제 그리들 네. 고기 굽거나 볶음밥 계란 후라이 부침개 할 때도 사용 가능하시다고 인덕션에 사용 가능한 그리들 진짜 이거 그리들 인덕션 돼요?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세요. 인덕션 다 되고요. 오! 하이라이트 방식 다 되고요. 다 돼요. 가스레인지 기본이고요. 놀러 가서 장작불 다 뗍니다. 감자전, 삼겹살, 생선구이, 떡볶이까지 설거지도 아주 간편하시다고 놀러 다닐 때 너무 좋았어요. 전용 가방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객님. 그리고 코팅력 엄청납니다. 이분도 또 인덕션 칭찬해 주시네요. 인덕션이 되니까 그게 큰 장점이죠. 아~ 집에서 쓰다가 집에서도 감성 높게 잘 드시다가 놀러 갈 땐 들고 나가시면 돼요. 삼겹살에 김치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요. 캠핑 가서 쓰려고 샀는데 집에서도 정말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진짜 이거는 나가서 쓰는 거지 밖에 나갈 때 써야겠다 구매하셨다가 저도 그래요. 네. 집에서 더 잘 쓰는 그 느낌 받아보실 겁니다. 그립감 너무 좋고요. 튼튼하다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칭찬 일색인 게 바로 오늘 보시는 자익을 장어, 민물장어 저거... 이거 특대형 장어 4지짜리 이거 밖에서 드시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집이에요. 이야, 이거 진짜 후덜후덜한데 가격 배송시키면 금방 오거든요. 네, 이거 네. 고창에서 시키면 풍천장어 와 700세트 국내산 자 700세트 나왔어요? 네. 자 지금 벌써 시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시즌 때 막 거의 없어서 방송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특대형도 없었어요. 38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작은 사이즈 방송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38 사이즈. 작년에 나 못 샀어 하시는 분들 지금 사시면 돼요. 더 커졌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냥 사이즈만 커졌다고 고객님 자랑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깊이감까지 덩달아 깊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야? 30 사이즈는 물을 넣었을 때 500ml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38 사이즈로 오면 그 5배인 500ml 물이 5병, 2.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예요? 거의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국물 요리요, 짜글이요, 뭐 부대찌개요, 다 가능하십니다. 김치전, 배추전, 특히 여기에 요즘 봄동 나왔잖아요. 너무 좋지. 차박하시면서 봄동 같은 거 부쳐 드시고요. 배춧잎전 같은 거 기가 막혀. 돈 크게 들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두부 한 모, 두 모만 사다가 들기름으로 두부 부쳐 드시면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육해공을 넘나듭니다. 고객님 하시고 싶은 그 요리만 생각하시고 그냥 얹어놓으시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고객님은 적절한 시간 맞춰서 뒤집기만 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실 생각하시고 고객님 안팎으로 너무너무 잘 쓰실 자이글 그리들 예. 저희 NS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초대형 사이즈 38 사이즈로 무조건 선택 1번으로 들어오시죠. 봄동 이런 거 드시는데요. 너무너무 영양가도 있지만 달아요. 달아. 지금 요거 뭐 무침으로 겉절이에 드셔도 맛있지만 요거 살짝 튀김옷 입혀가지고요. 네. 봄동 전해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니 진짜 그리들을요 고객님. 진짜 전을 해드시려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게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김치전하고 봄동전 같은 거. 아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약간 꾸리꾸리한 날 무조건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 기름 튀는 소리. 추석 설날 때는 동그랑땡. 너무 좋지. 동태전. 추석 때 명절 때도 기가 막히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 고객은 진짜 생각나는 음식을 얹으시기만 하면 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전문점의 비주얼인 거예요. 우리 왜 전문점 가도 뭐 삼겹살집 가면 이런 데 이제 뚜껑 삼겹살 해주지. 이것도 저기 짬뽕라면. 짬뽕라면 이렇게 해서 아시죠? 주지 세상에. 이러니까 국물 요리까지 가능한 그리들은 난 살다 살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거 놀러 갈 때 꼭 가져가세요. 2.5리터 용량. 예, 국물 요리 다 되고 부대찌개. 아니 전문점, 부대찌개 전문점 어딘지 아시죠? 알죠.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넓게 열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끝에까지 다 골고루 익는단 말이에요. 놀러 갈 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자, 고객님 근데 국물 요리까지 하시려면 특 대형 사이즈로 오셔야 되고요. 그 특대형을 구매하시려면 NS로 오셔야 됩니다. NS 단독의 상품, 모바일 쪽에서 적립금까지 다 챙겨가셔서 선택 1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이즈만 넓어진 게 아니라 네. 깊이감까지 깊어져서 그렇죠. 국물 요리가 가능하다니까요. 자, 작년에는 저희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없었어요. 38 사이즈. 작년에 못 사신 분들 올해 사시면 또 좋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용량이 2.5리터 여기에 찌개, 국물, 부대찌개, 라면 넣으면 여기 다섯 개 한꺼번에 끓여져요. 웬일이야. 대박입니다. 그리고 요거 놀러 가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먼저 쓰시는 거 평상시에 IH 방식이라 인덕션. 1000세트. 하이라이트 천 세트요 벌써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다 됐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인덕션 되라고 잘라서 디스크를 붙인 게 아니라 맞아. 아예 통주물이에요 저희 맞아요. 통주물 그래서 저희가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여기가 뚝 잘려서 디스크를 붙이는 방식도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저희는 이음새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열을 얘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 엣지 끝까지 그래서 고기를 얹으면 고기가 지글지글 국물을 얹으면 국물이 자글자글 그 느낌을 받아보실 거라 열 네. 전도에 있어서도 거기에 코팅력에 있어서도 역시 자이글이다 싶으실 텐데 야 오늘 구성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가격이 말도 안 돼요 특대형으로 오시는 예. 고객님 요거 두 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특대형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대형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38. 맞아요. 그러면서 이 가방 가방 챙겨 쫙다. 전용 가방 챙겨드리죠. 집게 챙겨드리죠. 원목 손잡이 챙겨드리죠. 36, 38 사이즈 다 가는데 단독입니다. 다른 데서 못 보세요. 진짜 영롱하죠, 고객님. 가격이 그리들 두 개의 가방까지 다 챙겨가시는데 66,000원대. 거기에 모바일로 가시면 적립금이 최대 지금 7,680원 무이자씩 가져가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방송에서 하시는 겁니다, 고객님. 네. 방송에서만 이곳상을 이 가격으로 드릴 수 있고 NS 단독. 가방도 받아가셔야 가방 돼요. 퀄리티도? 저도 이제 밤낚시 갈 때 좌대 타면은 꼭 좌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좌대 타면 배 타는 거예요? 네, 그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재질이 바느질 맞고 뭐하고 그럼 재질도 좋아야 되는데 이 자이글 로고 딱 박혀서 고급 가방, 원목 손잡이 그리고 안에 보면은 안에 또 다른 거 수납할 수 있게 또 여분의 지퍼가 또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 가져가시면 짱짱짱 집에서 먼저 쓰시고 네. 짱짱짱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지금 애들 그 노트북 가방처럼 안쪽에 또 폭신폭신하거든요. 너무 좋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곱창 배달되는 거 아세요? 곱창이 배달되면 집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드세요. 배달 와서 먹다 보면 여기 허용 기름이 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곱창을 먹다가 식으면은 기름이 끼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드시면 전문점 포스 그대로 나죠. 그리고 곱창을 이거 보세요. 살짝 약간 기름에 튀겨내듯이 해야 맛있는 거 그럼요, 그럼요. 가운데로 이게 딱 몰리면서 겉에 있는 것들은 또 담백하게 드실 수 있다 보니까 이 곱까지 다 살아있네. 아, 난 몰라. 어우, 나 아니 이거 그렇죠. 방송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곱창만 생각해. 그럼요, 곱창만 그럼요. 생각해. 우리 작가가요. 시원한 거 생각하면 안 돼. 곱창만 생각해. 지금 10시 3분 생방송입니다, 고객님. 와, 살아있네, 곱. 살아있네. 와, 이렇게 드시면 되다 보니까 세상에 뭐 곱창이며 막창이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배달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달 와도 끝까지 맛있게 익혀서 드세요. 그러니까. 먹다가 기름 끼고 그러면 곱창 이거 별로 맛 없어져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네? 안 돼. 자, 그리고 거기에 밥 볶아야 돼. 마지막에. 우리는 밥을 볶아야 돼요. 마무리. 예, 네, 애들은 먹습니다. 여기 먼저 먹여요. 치즈 쫙 올려가지고 이거 쫙쫙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치즈 먼저 밥 떠서 먹이고 우린 조금 더 누를게요. 딱 누르면은 여기 설마 끝머리 보이시죠? 뭐야요? 요거 쫀득쫀득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요거 뭐 어떡해요? 쫀득쫀득 인절미처럼 쫀득쫀득하게 해서 요거 드시면 요거 밥 요거 맛있죠? 알죠? 아~ 쫀득쫀득한 거. 이거 막 2천장에 붙는데. 우리 어른들은 요거 먹자고요. 김가루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살 뿌려가지고. 아, 너무 좋죠, 고객님. 아~ 이렇게 해서 드시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 네. 인덕션에까지 사용 가능하신 모습 보이시죠? 이게 고객님 가스레인지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고객님이 그냥 딱 펼쳐놓는 데가 전문점의 비주얼이 되실 거고 거기에 네. 나 설거지 힘들면 쓰기 싫어요. 자, 놀러 가서 뭐 하고 박박 닦고 아~ 흔들면 오히려 소용없어요. 맞아. 자, 이거 보세요. 넌스틱 코팅이 기가 막혀서 소스가 그냥 흘러내립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얘가 지금 생방송 중에 한껏 달군 팬에다가 자, 저희가 용감하게 아예 양념부터 때려 부었어요. 예, 자, 쭈꾸미. 이제 봄 쭈꾸미는 알 쭈꾸미예요. 알 쭈꾸미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지금 자글자글 끓 이 끝까지 다 열이 오잖아요. 근데 봐봐. 아~ 근데 봐봐요. 늘러붙으면은 이것도 소용없잖아요. 웬일이야. 이거 봐봐요. 봐봐요. 세상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쭈꾸미는 너무 많이 볶으면 이게 또 질겨집니다. 맞아, 맞아. 자,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열정도 보셔야 되고 얘가 통주물인 게 또 이거 해물 볶을 때는 되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렇게 맛있게 팍 볶아내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럼 벌써 지금 우리 구이 봤지, 눌러서 지짐 봤지, 네. 볶음 봤지. 그럼 고객님 완전히 내가 그리드를 선택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기준 국물 요리. 자, 이제는 굽는 거, 졸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물 요리까지 가능하니까. 아, 부대찌개 비주얼. 부대찌개 전문점 가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그런 라면 사리 하나 싹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가 또 하나 또 올라가야 될 게 뭐 있어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치즈가 하나 싹 올라가면 이게 뭐 부대찌개 바로 전문점 느낌 그냥 바로 감성 있게. 근데 고객님 저희가 국물을 햄하고 해가지고 뭐 요만큼 넣어놓고 국물 요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자 머리가 아예 팍 잠길 정도로 얘가 2.5리터의 용량이에요. 이 정도 그냥 푹 박힐 정도로. 정말로. 해서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써보실 수가 있는 나는 활용도가. 나는 그 부대찌개 요 콩이 맛있더라고. 맞아 맞아 저거 요 들어가야 콩. 돼. 예, 요 콩하고 치즈 살짝 녹은 요 라면 사리하고 해가지고 저기 입구 없고가 저 국물 좀 주세요. 네. 완전히 감칠맛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먹을 줄 아시네. 먹을 줄 아시네. 이렇게 해서 국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린 국물이 있어야 돼, 그죠? 아, 맞아, 한국 사람들은 구이도 좋지만 국물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고객님 이 특대용 사이즈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국물 요리까지 하시려면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얘가 2.5리터잖아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작은 사이즈 30이에요. 근데 얘는 500ml밖에 안 들어가요. 얘는 물이 별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되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사이즈 특대용 선택 1번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주얼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네, 친구끼리. 뭐 가족끼리 드셔도 자 단독이니까 이게 38 사이즈 와, 왔다. 그리고 일부러 이걸 사시는 분들은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 이거예요. 해물파전 부친 게 제대로입니다. 왜? 이거 보세요. 요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까지 이렇게 그냥 자글자글자글 있기 때문에 부친 게는 생명이 겉과 밖에가 똑같이 익어야 맛있거든요. 맞아 맞아. 보통 여기 가운데는 타고 겉에는 덜 익고 하는데 얘는 끝부분까지 기가 막히게 익기 때문에 김치전, 배추전, 봄동전, 큰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친구끼리 수다 떨면서.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이 겉에만 바삭하니까 예. 이 겉에만 잘라먹는 사람하고는 의상하잖아.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서로 삐져요. 이 끝에만 먹어 바삭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고객님 완전히 예. 앞뒤로 바삭하게 드실 수 있도록 똑같이 균일하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열 전도력도 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고객님 특대형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국물 요리가 가능하니까 TV 쇼핑 단독으로 지금 저희 NS에서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들이 36 38, 두 개가 가는데 66,000원대. 진짜 이건 파격적인 초트가 거기에 적립금이 최대 7,680원까지 모바일적으로 가시면 받아가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고객님. 완전 제철 맞은 그리들 네. 자이글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드를요, 오늘 저희가 어떤 구성하시건 두 개가 가니까,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이즈가 다르지만, 네. 두 개가 가니까, 뭐, 하나는 구이하시고, 하나는 국룰하시고. 아, 그럼 좋겠다. 이러실 게 너무 좋은 게, 무조건 1번으로 가셔야 국물 요리가 넉넉하게 돼요. 두 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 귀여워. 38 특대형도 드리고, 36 대형살. 두 개를 다 드리는 특대형 패키지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오, 66,000원대예요, 세상에. 36 사이즈, 38 사이즈 두 개가 가는 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IH 여론이 사용 가능한가가 아니라 다 IH 여론에서까지 사용 가능하면서 시즈닝, 기름 먹이는 그 기름칠이라 그러죠. 보통 이런 그릴은 무쇠솥같이 생겨가지고 저 기름칠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코팅력까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아까 소스 아까 연경환 씨가 붓는 거 보셨어요? 애들이 속절없이 그냥 또르르또르르 흘러요. 그러니까 넌스틱 코팅력이 참 좋아가지고 놀러 가서 설거지하고 눌러붙어가지고 막 수세미질하고 귀찮잖아. 이거는 정말 정말 관리도 편안하고 맞아요. 열 전도율이 좋아서 고기 삼겹살을 저 끝에 놔도 다 잘 익고 진짜 특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통 주물인 것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님 나는 구이만 먹는 거 말고요 국물 요리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38 사이즈로 오시는 게 이게 들어가는 물의 용량이 2.5리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리터짜리 생수도 다섯 개 들어가. 다섯 개가 와르르르. 그러니까 라면이 다섯 개 넣고 한꺼번에 끓여지는 겁니다. 네. 이러니 아니 진짜 뭐 좌대 타실 때 들고 나가신다고요? 네, 좌대 뭔지 알아요? 좌대가 진짜? 뭐예요? 낚시하는 데인데 네. 이렇게 저수지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아~ 물 위에 떠서 낚시하는 곳. 너무 감성 돋겠는데? 정말 물한 개 싹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라면 딱 끓여가지고 밤에 찌가 쫙 올라올 때. 와. 아~ 근데 지금 친구들은 거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어요. 아유, 꽝 쳐라. 꽝 쳐라. 같이 가지. 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진짜 추억 만드실 수 있게 고객님 오늘 특대형으로 가시고요. 이 특대형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NS 단독이다 보니까 저희 방송 놓치시면 이제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66,000원대예요. 두 개 가져가실 거고요. 모바일 쪽 오시면 정기 끝까지 함께 드립니다. 기다림은 너무 싫어. 외로움도 너무 싫어. 우연히 내는 잘못된 사랑도 싫어. 어른들은 아직 몰라. 내가 어린 줄만 알아. 옛날 같으면 벌써 시집 갈라인데. 게 아니라 사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그 분위기 네. 그거 되게 따지시고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조명 하나 그리고 이런 아이템 하나가 주는 그 감성이 정말 한 끼를 드시더라도 거기에 분위기에 심취되는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캠핑 좋아하시고 1700세트. 와, 1700세트요.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다니까요. 완전 아예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세요. 맞아 맞아. 차박도 요즘 많이 하시고 펜션 요즘 또 야외 나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트렁크에 아예 가지고 다니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제 후배 문성식 호스트가 네. 갑자기 그냥 돌연 놀러 갔어요? 부산을 가버린 거예요. 어허. 기차에서 자기 SNS에 네. 나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감성도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트렁크에 네. 이게 그리들이 잔뜩 들어있어. 불만 딱 피우면 그냥 바로 너무 거기가 너무 좋죠. 그냥 맛있는 음식점이 되는 거고 나만의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예, 삼겹살 올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쫙 그 삼겹살 그 기름으로 그냥 김치 구워가지고 뒤에 밥까지 볶아 드시면 감성 돋죠. 감성 돋죠. 야, 시각적인 거 또 요 소리가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객님 맛도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일단 통주물이에요.
어디 하나 이음새가 없어서 불을 얘가 딱 봤잖아요. 그럼 저 끝에까지. 네. 보이세요? 저 엣지 끝까지 이 고기가 너무너무 골고루 잘 익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오. 가운데 놨다고 타고 저 끝에 놨다고 덜 익고가 아니라 어디에 놔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다 잘 익으니까 그렇죠. 열 전도율이 통조물이니까 끝까지 가서 잘 익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튀김 요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네, 라면이 다섯. 어머 6개까지 넣네. 찡겨 넣으면 6개도 들어가요. 찡겨 넣으면. 특히 라면은 한 5개 국물까지 넉넉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짜파 구리구리한 거. 구리구리한 거. 그건 6개 바로 끓여요. 바로 끓여요. 고객님 물이요 2.5리터가 들어가는 게 특대용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작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다가도 특대용으로 넘어오시는 게 차이가 가격 차이가 7,000원 남짓밖에 안 나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 늘어나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달라지니까 국물 요리까지 나는 좀 다양하게 그릴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무조건 선택 1번으로 남은 시간 보시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28분 시간 공지됐고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이 구성을 이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선 아예 못 보시는 NS 단독입니다. 고객님, 저희 지금 방송에서 카드 결제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배송된대요. 예. 그러면 그 주 주말에 아니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다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비 그치면 쭉쭉 온도 올라갑니다. 아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야산에 파릇파릇 벌써 쑥도 올라오고 봄나물로 올라오고 아 벌써 그냥 딱 시선이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갔더니 세상에 시즌 왔어요. 아니 공원에도요 그 연두색 빛깔의 그 올라옵니다. 색상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신비롭고. 이럴 때 봄동전 어떠세요? 야 에너지 엄청나지. 진짜 봄동은 겉절이로 드셔도 맛있지만 이렇게 살짝 튀김옷만 입혀가지고 이게 다 좋은 게 큰돈 들이는 게 아니니까 좋아요. 맞아 맞아. 요거 싹 붙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시원한 거 한 잔씩 하시면서 특히 저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필수로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름에 원두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먹는 상상해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러면서 고객님 지금 이 시간 10시 17분 저희 생방송이거든요. 고객님과 저희와 지금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대에 정말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우리 온 가족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많은 양 말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만 딱 먹을 양 하시는 거 너무 좋잖아요. 나가서도 우리 집에서도 잘 쓰실 IH 열원까지 사용 가능하신 그리드를 지금 1번으로 들어오시면 36과 38 두 개 다 드릴 거예요. 원목 손잡이까지 근사하게 드릴 거고 전용 가방에 집게 파우치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건 1번. 대형 패키지에는 저 파우치랑 집게를 못 드려요, 고객님. 거기에 사이즈가 완전 다르고 국물 요리 원하시는 분들 특대용으로 오시면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죠? 아, 그럼 무조건 1번으로. 7,000원 차이면 무조건 1번. 1번 들어오세요. 1번 그럼, 들어오세요. 그럼요. 자, 적립금까지 받아가 보실 분들은 모바일 쪽으로 가시고요. 물의 용량 차이 나는 거 보시면 1번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2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제하시면 그렇죠. 다음 주 할인을 받는다니까 네. 그주 주말에 들고 나가셔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너무 좋... 300여 분 동시 주문.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서도 뭐 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되니까 쓰시지만 야외 나가서 이렇게 드시면 이야. 먼저 삼겹살 딱 구우시면서 김치같이 볶아 드시면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아니 고객님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일단 이 삼겹살의 기름이 가운데로 쫙 몰리면서 네. 삼겹살은 담백하게 드시고 김치는 이렇게 약간 돼지기름에 튀기듯이 또 드실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맛있죠. 이게 그게.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님 그리들이 완전히 통주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얘를 딱 뒤집어 볼게요. 아, 맛있다. 요 카라멜 빛깔 나올 때 맛있어요. 이때가 맛있는 거야. 요때가 맛있죠. 맞아, 맞아. 그래서 끝에도도 잘 익어요. 얘를 잘라볼까요? 네. 끝에도도 잘 익어. 완전히 잘릴 때 그 느낌 보세요, 고객님. 완전히 네. 탱글. 아이고, 좋다. 탱글. 얼씨구. 그 느낌이, 아, 이게 뭔가 딱 씹었을 때 그 짤릿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게 너무 쓴다는 거야. 야, 이게 통삼겹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두꺼운 게 이렇게 잘 익어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요 쌈에 하나, 한 쌈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도 얹어드릴까? 예, 하나 넣어주세요. 김치도 해서. 짜잔, 이왕 드시는 거. 아니 진짜 뭐 다른 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야외로 많이 나가시니까 큰돈 들이지 마시고 그리들 가지고 다니세요. 아 나도 한 입 먹어야겠다.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바로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확실히 고기 굽는 데는 그리들이 뭔가 이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들도 그냥 그리들 말고 자이글 그리들. 왜냐면 이게 완전히 통주물이고 밑에 이 디스크를요 고객님 잘라붙인 게 아니라서 맞아요. 요거 단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통주물이에요. 통. 완전 통. 통. 이음새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 열을 얘가 받잖아요. 뭐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얘 다 먹거든요. IH랑 끝까지 열 전도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고기 구우실 때도 요 끝에 넣어서도 너무 잘 익는 그 느낌을 받아보실 거라 자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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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이 자이글 그리그리 그리들. 그러면 딱 국물 요리. 마라탕인데 왜 안 해줬어요? 이거 원래 해주잖아요. 마라탕이요. 이거 참 이게 중독 같아. 이 마라탕은 코가 뻥 뚫리는데 맞아. 그 놀러 가서 국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아, 세상에. 저는 이제 사이다. 아, 시원한 거 우리 한잔 해 가지고 놀러 가면은 또 삼겹살 구우면 시원한 거. 네. 사이다랑 콜라니까. 아, 개운하다. 국물도 드시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너무 뭐 좋네. 생선, 장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고객님 진짜 이 큰 사이즈로 들어오시는데 이거, 이유가 이거, 있거든요. 요게 구성 2번에 가져가시는 30 사이즈고 네. 요게 구성 1번에 가져가시는 38 사이즈. 이거 하세요. 이게 화면으로 보시면 38인 게 잘 이제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네. 진짜 커요. 그냥 기름 두르지 마시고 삼겹살만 올려놓으면 골고루 나이테처럼 미세하게 오일로드가 다 퍼져 있어서 맞아. 그냥 고기만 올려놓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고객님 네.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깊이감이 2.5리터, 물이 2.5리터 용량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2.5리터. 그러니까. 아, 시계 전골 다 된다니까요. 부위만하게 드시려고 그리들 구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오시는 거고 네. 요 가방까지 너무 야무지게 얘가 안쪽에 다 구획 정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그 애들 노트북 가방처럼 폭신폭신하니 폼 처리도 되어 있으니까 네. 이 구성 다 챙겨가 보시려면 이 구성 이 가격은 방송에서만 가능하고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TV 쇼핑 단독으로 저희 NS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 대형 사이즈 구성 다 챙겨가 보시고 모바일적 조건 좋으니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모바일적으로 바로 가시죠. 바로 모바일적으로 가셔서 오늘의 이 모든 혜택 다 받아보시고 이제 진짜 들고 나가실 일만 상상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들을요 고객님 네. 정말 이렇게 브랜드를 보시면서 또 선택하시는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안쪽에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시면 와 일단 사이즈가 크다. 네. 와 국물 요리가 된다고? 와 근데
근데 IH 여론에서도 사용 가능. 우리 집이 인덕션 안 쓰는데 이러시다가도 19짜리 인덕션 어디서 특별 구성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시면 그때 가셔서 아 얘가 인덕션이 안 되네 이러면 또 아쉬우시잖아요. 근데 돼요 얘는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지금 그리들 두 개 만나보시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일단 삼겹살을 딱 놓으면 따로 기름을 안 둘러도 잘 넌스틱 코팅으로 눌러붙지도 않고 맞아. 뭐 식용유 고기 구워 드실 때 따로 안 뿌려도 식용유라 둘르지 않아도 잘 눌러붙지 않아서 맞아. 그리고 여기에 밥 볶아 드시고 김치 구워 드시고 그게 다 되니까 여러분 찌개도 되잖아요. 찌개 오. 깊이감이 좋아서 2.5리터까지 되니까 물이 볶고 부치고 끓이고 뭐 지지고 다 돼요 고객님. 거의 진짜 얘가 가리는 음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똑똑하게 고객님 하시고 싶은 그 요리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운데 쪽으로 움푹하게 파여 있다 보니까 들고 나가셔서 이제 고기 구우실 때도 막상 고기는 되게 담백해. 그렇죠. 빼고 싶은 기름은 빼는데 네. 가운데 이렇게 김치 얹으시잖아요. 와 그러면 이건 또 내가 원하던 그 김치 스타일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볶은 김치 원래 맛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겹살 구울 때 같이 옆에서 굽는 김치는 더 맛있잖아요. 몰라 너무 맛있어. 삼겹살을 끝에 놔도 잘 익는 이유 열 전도 요리 통주물이라 끝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네. 끝에 놔도 맛있어요. 맞아요. 열 전도력 끝내주게끔 완전히 통주물. 아래쪽에 디스크 잘라 붙인 거 아니라 통주물이다 보니까 더 기분 좋으실 거고 안쪽에 코팅력 기가 막히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 네.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 요리할 때는 굳이 세척 안 하고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 그럼 여기 밥 볶아 드실 때 그냥 볶아 드실 때 그래야 맛있어. 해도 되고 그래야 맛있어. 키친 타월로 몇 번 이렇게 휘휘 해서 그 다음 음식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또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봄동. 진짜 이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양념간장 달래 해가지고 맛있게 간장만 맛있게 하나 해놓으시면 요거 튀김옷 살짝 입혀가지고 아, 비싼 거 아니잖아요. 봄동 전 부쳐보세요. 아, 정말 정말 봄의 별미예요. 아니 봄부추도 되게 좋아요. 달래전도 맛있고. 봄부추는 뭐라더라? 산삼이랑도 안 바꾼대요. 너무 좋죠. 진짜 너무 김치전. 좋대. 너무 좋지. 예, 김치전, 해물전. 아니 파전하려고 일부러 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우리 왜 재래시장,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은 큰 불판에다가 어머님들이 다 이제 구워주시는 그 전들 있잖아요. 막 깻잎전도 거. 그렇고. 너무 멋있지. 일부러 설날, 추석 때도 잘 꺼내 쓰십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깻잎전, 육전. 여기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우리 두부김치 이런 것도 있나 우리? 그거 다음에 찍어야겠다. 완전히 들기름으로 네. 유경환 씨가 그거 해주시는데 들기름으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걔도. 저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요리들이라 너무 좋고요. 두부 한두 모만 사다가 들기름 싹 둘러가지고 두부부침, 두부부침 다 좋아하시잖아요. 가운데는 김치 조금 볶아가지고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 딱 요 시간에 생각나는 메뉴 아니에요? 맞아요. 10시 18분. 고객님 기분 좋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지금 들어오세요. 남은 시간 15분이고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이 대단한 구성을 이 가격까지 쭉 빼가실 수 있습니다. 38 사이즈 특대형 선택 1번으로 오셔야 국물 요리까지 가능한 이 사이즈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사용 가능한 IH 그리드를 저희 단독으로 보여드립니다. 특대형이고요. 사이즈 38이라 와 여기 국물 요리 해 먹으니까 되게 깊고 좋아요. 네 맞습니다. 38, 36 다 같이 챙겨드리는데 선택 1번 오시면 1번. NS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방송합니다. 근데 가격이 고객님 어머 66,000원대예요. 전용 가방에 집게, 원목, 손잡이 36 사이즈 와이드 38까지 다 드립니다. 6종이에요. 고객님 선택 2번으로 가시면 집게도 없어요. 파우치도 없어요. 구성 달라집니다. 그러니 1번 쪽으로 오시고 1번에서 하셔야 지금 적립금이 최대 7,680원까지 우이자식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66,000원대인데 이렇게 적립금까지 있고 기분 너무 좋은 선택 되실 겁니다. 지금 NS에서만 특대형 패키지 보실 수 있어요.
시간은 13분이고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다른 채널에서는 아예 못 보시는 특 대형 패키지를 이 가격까지 66,0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죠? 저게 지금 선택 1번으로 들어오시면 다 가져가실 구성이라 38살 선택하시면 국물 요리가 가능해요. 아니 연경아 씨도 집에서 너무 잘 쓰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장어 잘 구워 먹어요. 오, 장어 웬일이야. 네, 여러분 이제 야외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진짜 겨우 내내 풍천 장어 고창에서 주문하니까 금방 와요. 이래서 이렇게 튼튼하구나. 진짜 장어 가족 이만큼 밖에 나가 드시면 얼마인지 아시죠? 오. 저 진짜 두꺼운 장어. 집에서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표정이 너무 좋아. 돼지불백은 어디 가만 있어요? 기사식당. 기사식당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기사식당처럼 감성 높게. 와. 저 소스에 밥까지 볶아 드시면 아니 큰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 가족끼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님 IH 여론에서도 사용 가능한 자이글 그릴을 원하시는 분들 남은 시간 12분 보시면서 모바일 쪽으로 오세요. 정리금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연인처럼 가까워진 우리 둘 사이 항상 기다린 거야 늦었지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지만 네가 먼저 꺼낸 그 말 미안하다며 내게 고마웠다고 우리 얘긴 잠시 스쳐간 바람이라고 말했어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내 사랑 너밖에 없어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 이렇게 큰 그리들이 있다니까요. 네, 38 사이즈. 그래서 고객님 남은 시간 보시면서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이글 그리들 특별 사이즈는 저희 NS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게 그냥 삼겹살 구우실 때 기름 두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오일 로드로 다 번져가지고 끝에까지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통즈음을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먹습니다. 맞아요. 놀러 갈 때 가져나가시면 되고 두께 보세요. 통주물이에요. 잘라 붙인 게 아니에요, 디스크를. 앞면을 살짝만 보여드리고 바로 요리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디 이음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얘가 한번 딱 받으면, 열을 받으면 어디 방해받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에까지 그 열전도력 끝내주는 거 보실 테니까 저희 바로 한번 곱창부터 구워볼 텐데. 자, 요즘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곱창 저도 배달 자주 시켜 먹는데 이거 없을 때는 드시다가 식어요. 곱창은 드시다가 식으면은요. 하얗게 기름이 생겨요. 아유, 안 돼. 근데 곱창 같은 거 여기에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가게에서 먹는 그 감성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곱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대창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워. 먹으면은 나중에 밥까지 볶아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전문점처럼 꼭 해서 드세요. 이 고소한 이 비주얼을 세상에 이거 어떡하죠?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저희 못 먹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님 꼭 해서 드시고 10분 더 남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주문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방송에서 하셔야 이 구성 이거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이렇게 구이 삼겹살 곱창 드시고 마무리. 우린 밥 볶아야 돼요. 한국인은 이렇게 치즈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애들은 요거 먼저 드세요. 치즈 쭉쭉 늘어나는데 요거 해가지고 애들은 먼저 먹여요. 아. 애들은 치즈 이렇게 얹어주면 밥 다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끄트머리 한번 볼게요. 아, 얘가 좋은 게 요 열 전도 열이 끝에까지 이렇게 열이 다 자글자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조금 눌러놨다가 밑에 쫀득쫀득 요거. 다시 한번. 쫀득쫀득. 요 쫀득쫀득하게 요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요거 조금 눌러놨다가 쫀득쫀득 더 해지면 요게 김가루 살살 뿌려가지고요. 요게 또 요렇게. 실파통깨 뿌리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한 비주얼이라는 게 고객님 생각이 드세요? 네. 거기에 요 손잡이도 다 이게 원목이고요. 지금 인덕션 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열원 안 가립니다. IH 되는 그리들로 오늘 가져가 보시는 거고. 네. 와, 나는 이거 세척 어려운 거 싫더라고요. 놀러 가서 이거 설거지하고 있으려면 더 귀찮아요. 힘들어요. 저희 넌스틱 코팅이 자, 소스 양념을 갖다 제가 들이부어 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아예 그냥 가운데로 다 모일 정도니까 이렇게 모입니다. 가운데로 해쳐 우와. 모여 딱 해쳐, 모였어요. 모여. 자, 춘천 닭갈비집 가도 왜 그 통주물 방식 같은데 무쇠 많이 해주시죠? 그럼요. 자, 저희도 이 비슷하게 통주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 춘천 가기가 요즘 어려워요. 주말에 자 그러면은 집에서 그 감성 높게 드시는데 또 좋은 거는
넌스틱 코팅. 아니 꼭 왠지 이게 닭갈비는 또 봄 해먹고 싶더라고요. 저 그러니까요. 자 코팅력 넌스틱 코팅. 와. 넌스틱 코팅 눌러붙지 않는 넌스틱 코팅.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세상에, 이거 완전히 저는 혼자 먹을 때는 키친타올로 한번 쓱 닦고 그 다음 음식이 이제 생각날 정도로 네. 고객님 진짜 이 오일로드 장난 아니에요. 코팅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특제 용량으로 무조건 오시라 말씀드리는 게 이거 보세요. 그냥 구이만 해 드시는 게 아니라 국물 요리가 가능해요. 그냥 이 대형 국자가 푹 박힐 정도로 이게 용량이 이렇게 2.5L 물이 들어가니까 찌개, 전골 요리 다 되니까 요렇게 요 짜글이 찌개거든요. 김치찌개 해가지고 짜글짜글짜글 해서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거 돼지고기 있죠, 요런 거. 네. 숭덩숭덩. 그냥 조그맣게 넣으면 안 돼. 숭덩숭덩. 요거는 한번 먹을까 봐요. 요렇게 숭덩숭덩. 요렇게 숭덩숭덩. 요렇게 숭덩숭덩. 오늘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 예. 숭덩숭덩 쫀득쫀득. 예. 또 기대된다. 자, 요렇게 해서 드시면 야, 진짜 이게 김치찌개가 요런 맛이죠. 돼지찌개. 사실 지금 7분밖에 안 남아서 고객님 먹을 시간이 없는데 요거는 먹고 가야겠어요. 자, 한번 국물 맛 드셔보세요. 속이 뭐 그냥 탁 풀리죠. 와, 와. 끝내주지 뭐. 고객님 이렇게 드시는 네. 겁니다. 지금 연경아 씨랑 저는요 이 국물 요리에 빠져가지고. 아, 개운하다. 아, 국물 좋다. 아, 이렇게 면까지 꼭 드시고. 아, 고객님, 개운해. 이거 비교해드릴게요. 네. 얘가 구성 이번에 가져가시는 500ml밖에 안 들어가는 이거 38 사이즈 가져가세요. 요게 작년에 완전 대박 났었는데 7,000원 차이. 보세요 고객님 7,000원 차이로 네. 38 사이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물의 용량이 얼마야? 5배가 늘어납니다. 얘는 2.5L. 그래서 선택 1번으로 가셔야 되고 특대형 원하시는 분들은 NS에서밖에 못 보시니까 지금 하셔요. 자, 제가 추천하는 강력 요 진짜 이거는 들기름 두고 붙이면 강력 추천. 네. 이게 저는 다 큰돈 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들기름만 싹 부어주시면요. 두부를 한 모, 두 모만 딱 사다가 이렇게 가운데 김치 넣으시고 하면 지금 벌써 들기름 양이 쫙 올라오거든요. 뭐 참기름도 좋겠지만 참기름보다는 요건 들기름이에요. 맞아. 그래야 그 향도 다르고 부드러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시원한 거 한 병, 두 병 그냥 주말에 불금이잖아요. 아, 세상에. 진짜 난 이게 두부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돈 크게 들이지 마시고. 아니 이게 향이 좋아요. 그 들기름 향이. 딱 집으면 들기름 향이 코쪽으로 확 넘어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우리가 두부 맛을 몰라요? 김치 맛을 몰라요? 들기름 맛을 몰라요? 근데 고객님 진짜 잘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 부드러움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감성도 드니까 이게 또 분위기를 그럼요. 먹는 거예요. 집에서도 놀러 가서도 가방 전용 가방 드리니까 지금 장만하세요. 그러니까 특가 파격 특가입니다. 파격 특가입니다. 고객님 지금 특대형 선택 1번으로 들어오시면 36, 38 두 가지 그 사이즈를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TV 쇼핑 단독으로 특대형 6종 패키지를 66,000원대 남은 시간 5분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고 모바일적으로 가시면 적립금이 최대 7,600원 넘게 무이자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선택 지금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빨리 주문 받고 오겠습니다. 먹고 있을 테니 고객님 주문 지금 넣어주시죠.